안녕하세요. 후디니 이노베이션 센터 코리아 히코의 센터장 서영상입니다. 오늘은 후디니 크럼즈 첫 번째 동영상으로 리타임 사업의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셋업은 저희 학생이 포트폴리오 작업 중에 문제가 있다고 디버깅을 요청한 파일인데요. 받은 셋업은 좀 커서 문제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단순화시킨 셋업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는 아무런 파라미터를 수정하지 않은 디폴트 상태로 만들었고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면서 이동하는 한 개의 파티클에 디폴트 지오메트리를 카피삽으로 인스턴싱 시켰습니다. 여기에 리타임삽을 추가해서 재생 속도를 조절하려고 하는데요. 리타임삽의 스피드 파라미터에 키프레임을 넣어서 1프레임에서부터 50프레임까지는 재생 속도 1로 정상 속도로 재생이 되도록 하고, 50프레임에서부터 75프레임까지는 정상 속도에서 0.1, 10%의 속도로 점진적으로 속도가 감소하고, 75프레임 이후에는 10%의 속도로 계속 재생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한 거고요. 여기서 리타임의 역할은 인티저 프레임에만 존재하는 포인트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재생 속도에 맞게 중간 프레임, 인비트윈 프레임이라고 하죠. 을 만들어내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 속도가 0.1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75프레임의 위치와 76프레임 위치를 이용해서 75프레임과 76프레임 사이에 75.1프레임, 75.2프레임, 75.3프레임의 위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작업을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터폴레이션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약자로 러프라고 부르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75프레임에서 76프레임에 걸쳐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면 두 점을 잇는 가상의 직선을 만들고 그 길이의 25%, 50%의 위치로 A 포인트의 위치를 이동시켜서 75.25프레임, 75.5프레임의 위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리타임삽의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기대하신 것과는 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도 다른데요. 정상 속도로 재생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인비트윈 프레임을 불러야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지오메트리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죠. 이 부분을 먼저 수정을 해야지 될것 같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리타임삽의 애트리뷰 탭에 보시면 포인트 아이디 애트리뷰시 아이디로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 사이에 인비트윈 프레임을 만드는데,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음 프레임의 포인트의 포지션을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카피 포인트의 경우 별다른 셋업을 하지 않으셨으면 파티클이 갖고 있는 아이디 애트리뷰트를 지오메트리의 모든 포인트에다가 똑같이 복사를 해주겠죠. 그래서 모든 포인트가 0번 아이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다음 프레임의 포인트의 포지션의 위치를 가져올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리타임삽에서 포인트 아이디 애트리뷰트의 아이디를 지우고 빈칸으로 남겨놓으시면 포인트 넘버를 기준으로 해서 매칭되는 포인트의 포인트 포지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왕 수정을 하신 김에 Use velocity when interpolating position도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티클에서 각각의 포인트가 갖고 있는 velocity를 카피삽이 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부위에 의해서 계산되는 interpolation이 더해질 뿐이라 얘도 마찬가지로 끄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을 해보시면 네, 정확하게 인터폴레이션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건 제가 예상한 범위입니다. 인스턴싱 된 지오메트리가 회전을 할때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처음보다는 나아졌지만 조금씩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A 포인트의 위치가
박스의 어느 한 귀퉁이라고 생각하시고 현재 프레임의 위치고요. 그 다음에 B가 다음 프레임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저희가 생각했던 러프의 개념이라고 그러면 A에서 B를 이어주는 직선상에서 어딘가에 인비트윈 프레임이 위치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A에서 B의 위치로 가는 것이 회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그러면 사실은 인비트윈은 그 두 점을 잇는 큰 원의 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과 홀을 따라서 움직이는 스페리컬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의 요 차이만큼이 항상 깜빡깜빡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리컬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것은 이게 회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회전을 얼마만큼 분할해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회전에만 적용할 수 있게 만든 게 스페리컬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에서 슬러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슬러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리타임스압의 인터폴레이션에 보시면 Interpolate Rotation of Normals, Quaternions, and Transforms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얘가 파라미터 이름을 보시면 DoSlope에서 입력되는 지오메트리에 슬러프를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 켜져 있어요. 근데 CopySub 이후 단에다가 얘를 연결을 하시면 이미 파티클에서 나온 오리엔테 로테이션 정보는 CopySub을 통하면서 각각의 포인트의 위치가 이동하는 포지션 정보로 바뀌어버립니다. 포지션 정보로 바뀐 상태에서는 슬러프를 적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슬러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리타임을 파티클 삽과 카피 삽의 중간에 삽입을 하시면 파티클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오리엔트를 리타임으로 슬러프를 하고 그것에다가 지오메트리를 인스턴싱 함으로 해서 지오메트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문제없이 속도를 조절해서 천천히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것처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건 러프와 슬러프의 차이를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셋업인데요. 두 개의 값을 인터폴레이션 시킬 때 몇 대 몇으로 나누어서 중간값을 만들지 결정하는 비율을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두 값의 차이가 얼마나 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이어스는 비율을 사용을 하고 그 값은 0에서부터 1까지.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벡터 A가 있고 벡터 B가 있을 때 두 개의 값을 인터폴레이션 시키면서 바이어스가 0인 경우에는 A 벡터와 같은 벡터가 나오고요. 바이어스가 1인 경우에는 B벡터와 같은 벡터가 나옵니다. 두 개가 0.5인 경우에는 두 개가 섞여서 가운데 벡터를 가리키게 됩니다. 결과를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빨간색이 러프를 실행한 거고요. 녹색이 슬러프를 실행한 건데 러프와 슬러프의 차이가 이전에 봤던 그림보다 더 심해졌죠. 인터폴레이션 해야 하는 두 값 간의 회전이 크면 클수록 두 방식의 차이가 커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회전이 느리거나 적으면 두 방식의 차이는 미미해지는 거고요. 하지만 두 방식의 차이로 주목하셔야 할 것은 궤적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바이어스 값이 들어갔을 때 로테이션 하는 정도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값이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0일 때, 0.5일 때, 1일 때이고 그 외의 중간 값에서는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슬러프 같은 경우는 회전을 중심으로 해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균등한 회전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러프는 그러하지 못합니다.